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요즘 날씨 엄청 추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다들 그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건강한 상태로 우리 즐겁게 미니카 할 수 있게 네,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 오랜만에 출시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죠? 여기 도요타 가주레이싱에서 나왔던 야리스 WRC 요 모델을 가지고 똑같은 이제 WRC 느낌의 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아이로 뭘 해보고 싶었냐 하면 제가 히트 엣지를 가지고 슈퍼 게닛이라는 이름의 그 레이싱카 그 르망 24시 버전의 레이싱카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차의 이름을 가지고 WRC 버전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왔었고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컨셉은 슈퍼 게닛이라고 히트했지 만들었던데 썼던 칼라 그대로에서 시리즈처럼 만들고 싶어서 오늘 메인 칼라는 여기 코랄블루 TS41번 얘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이랑 화이트랑 같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검정색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아까 코랄블루랑 화이트가 더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일단 검정색을 먼저 칠해온 이유는 검정색 포인트 마스킹 하고요. 창문을 검정색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창문에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던 할로윈 에디션 때 썼던 그런 편광필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검정색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네, 아까 먼저 칠한 검정색 부분을 마스킹을 끝내 봤어요. 지금 여기 왼쪽 부분 그리고 윗부분 오른쪽 부분 여기 요렇게 나오는 거는 새 다리의 느낌을 좀 날렵하게 혼자 상상해서 뭐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흰색을 칠하러 가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흰색까지 도색을 하고 네, 충분히 건조를 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결과물 퀄리티에 자신이 없어요. 지금 오늘 갑자기 그 공기 온도가 어제보다 훨씬 더 추워져가지고 밖에서 이 스프레이 도료를 딱 뿌리는데 정말 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감이 다른 게 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베이스 화이트 뿌리는 단계에서 착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마스킹 쪽에 제법 번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얘 이번에는 흰색 살릴 부분 마스킹 하고 이제 코랄 블루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코랄블루까지 도료를 칠한 다음에 건조시키고 마스킹 테이프를 벗긴 상태로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화이트 그 칠할 때, 베이스 화이트 칠할 때 지금 날씨 상태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엄청 그 도료 상태가 기온 때문에 입자가 고르게 안 나오고 너무 묽게 나오거나 막 물방울이 크게 튀고 이래가지고 저는 100% 오늘 망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항상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많은데 걱정했던 것만큼은 안 번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대한 멘탈로 봤을 때 라벨링까지 해서 적당히 가리고 마무리 해주면 나쁘진 않겠다. 자기 만족의 어떤 그런 결과물로 끌어내야겠죠. 처음에 컨셉 그거였죠. 부빗의 그 세 다리를 이렇게 양쪽에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대칭으로 이렇게 좀 자유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색분할을 좀 해봤고요. 자, 요 세 조각이 모두 합쳐졌을 때 이제 색분할이 괜찮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항상 여기 끼울 때 이거 쉽게 되시나요? 저 이거 끼울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끼워야 쉬운 거야? 이렇게 건 다음에 밀어넣나? 역시 조립하면서 긁혀버리네요. 여기 지금 긁혔거든요? 여기는 라벨링으로 때울게요. 그리고 여기 프론트 들어가면서 긁혔어요. 근데 이거를 조립해놓고 치하면 안 되잖아, 불편해서. 조립을 해봤더니, 요런 느낌이에요. 자, 조금 확대해볼까요? 자, 여기 윗면, 이 앞에, 옆에, 엉덩이, 저런, 옆에, 이렇게. 자, 긁혀버린 부분도 있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라벨 그냥 덕지덕지 붙여서 시선을 좀 돌릴까요? 이게 마감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결국에는 그냥 대충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화려한 라벨링인 것 같아요. 여기 기본 스티커에서 지금 몇 개만 이렇게 썼어요. 몇 개만. 주로 헤드라이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작 라벨은 이렇게. 아, 오늘은 라벨 붙일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차가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더라고요. 오늘 편광 필름은 잠시만요. 얘가 오로라 그린. 얘는 뭘까? 지금 한 네 종류 정도 있는데, 오로라 그린, 이거 한번 붙여볼까요? 아, 요런 느낌이구나.
여기 보시면 지금 필름이 흰색 도료 위에도 있고 원래 까만색으로 해놓은 창문에도 있고 여기 두 가지가 똑같은 필름이 붙어도 밝은 면에 붙어있는 부분은 오로라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필름이 전혀 그린이 표현이 안 되죠. 이래서 형광필름 하실 때는 그 밑에 어두운색을 깔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검정색 뭐 깔아놓으면 제일 속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여기 기본 스티커 다시 가져와서 여기 기본 스티커의 창문 틀을 좀 메꿔주고요. 여기에 제가 예 다시 해온 거. 네, 그러면 예 앞 창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기 창문 틀, 얇죠? 네. 힘들어요. 그래도 요거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디테일 많이 차이 나요. 저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붙이곤 있어요, 지금. 대충 뭐 됐네요, 이렇게. 이제 얘는 이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기본 스티커는 얘는 거의 다 쓴 것 같고요. 드디어 라벨 다 붙이고 이렇게 유광 마감까지 끝냈습니다. 여기 촬영하려고 세팅한 차에 네, 입혀봤는데 이 부품 색깔까지 여기 타이어까지 하물며 댐퍼까지 깔맞춤을 해봤어요. 자, 여기 앞부분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와서 뒤랑 이제 위에 막상 그 라벨 붙이면서 많이 긁히고 도색도 번지고 뭐 항상 모자르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나면 적당히 얼버무려지는 것 같아요. 형광필름 오늘 사용한 거는 오로라 그린이고요. 아, 요 녹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이 반사가 돼서 오늘 메인 컬러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